세 번째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. 세 번째 스트레칭 방법은 역시나 마찬가지 다리를 세웁니다. 세우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로 올립니다. 올려서 두 손을 세워진 다리 밑으로 넣어서 다리를 잡습니다. 잡아서 최대한 몸과 밀착되도록 쭉 당겨줍니다. 그러면 엉덩이 근육부터 다리 근육까지 쭉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풀어주고 바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를 올려주고 세워진 다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쭉 당겨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